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말 뜨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특강을 해주실 대한사랑 중앙본부 최원호 학술이사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려의 북방 영토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사랑 최원호 학술이사님께 환영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원호입니다. 봄날인데 오늘 날씨가 좀 중국발 황사로 인해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내에 계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일주일 전이네요. 부산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저희들이 또 좀 크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한 2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부산 시민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특강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일주일 뒤에 또 이곳 서산에서 서산은 말 그대로 뭐 상서로운 땅이잖아요. 지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의 어떤 특강이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뜻깊은 어떤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예.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죠. 제일 오른쪽 위에 화살표. 예. 예, 됐습니다. 뭐 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서산지부의 그동안의 2년 동안의 활동을 사진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는 뭐 서산지부에 몸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전국 어디에 있든 간에 역사 광복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우리 이진수 지부장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야 꾸준히 해왔구나 그래도 모임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정말로 좀 뭉클했어요. 속으로. 야, 전국에 큰 지부도 있고 작은 지부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규모를 떠나가지고 정말로 꾸준하게 이렇게 그 역사활동을 해왔다는 것 자체를 제가 쭉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가슴 한켠에서 우리 이진수 지부장님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더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오늘 그 말씀드릴 거는 고려 북계는 어디까지인가인데 화면이 좀 흐리네요. 아 됐네요. 예. 왜 지금 이 시간에 고려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뭐 KBS에서 대하 사극으로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즐겨보고 또 시청률도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거란전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 물론 뭐 몇 좀 있지만 특별히 아쉬웠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드라마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뭐 팩션이다 해가지고 팩트에 기반한 허구적인 어떤 창작의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는 뭐 다양한 형식의 그런 어떤 매체물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또 직시하고 또 바로 그게 곧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역사물을 다룰 때는 이 고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드라마에서 특히 이제 고려 거란전쟁에서 핵심이 강감찬 장군께서 거란의 3차 침입 때 귀주대첩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그런 어떤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그 귀주의 위치가 과연 어딘가 하는 문제가 아쉽게 그동안 우리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떤 지도를 보여주는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광복 지금 79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쉬운 게 너무 많고 아쉬움을 떠나서 이제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고려 북계, 고려의 북방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학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술적인 걸 그렇지만 바탕을 하면서 최대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가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딱 네 가지를 오늘 정했습니다. 고려 북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우리나라 헌법 아시죠? 뭐 전문도 아실 테고 특히 제1조는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 제3조가 우리 영토조항입니다. 영토조항인데 지금 보여드리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48년 제헌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야 뭐 딱 부러지게 이렇게 지금 현재 사실은 영토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잖아요. 그렇지만 한반도라고 해서 또 저 북쪽까지 그 주권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돈이 안 거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조세권을 행사해가지고 돈을 걷어야 사실은 그게 영토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못 걷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 예전에도 몇 번 뭐 다른 지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한반도라는 이 틀 속에 갇혀서 살았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반도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뭐 제가 정확한 자료 조사는 아닐지 몰라도 1900년대 초에 일본의 기자 출신인 준베이라는 사람이 한반도를 쭉 기행을 하고 나서 쓴 책이 한반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마 그 책이 나오면서 쓰여지기 시작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물론 더 자료 조사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반도라는 말은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라는 어떤 틀에 우리 스스로를 지금 적응을 시켜놓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또한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속에서 온전한 사고를 못하는 분단적 사고를 하고 살아가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진짜 불합리하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몇 년 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로 공식 합류하게 된 게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A그룹에서 B그룹, 선진국 32개국으로 OECD하고 다르게 선진국 32개국으로 공식 합류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런 걸 극복하고 그런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은 우리 역사의 그런 힘, 1만 년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는 그 힘이 바탕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런 어떤 저력이 발휘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고 앞으로는 더 비약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면서 지금 전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주 진보 보수가 말 그대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보다도 더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인 계층 양극화, 계층의 대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봉합할 수 있을까? 대한사랑이 단순히 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좀 바로 세우자. 뭐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 또 침탈당하는 지금의 역사 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건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수동적인 그런 역사 광복을 외치는 것이 대한사랑 조직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후반부에 오늘의 주제하고 다르게 그동안의 대한사랑이 11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한반도라는 틀 속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적응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한반도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당빌지도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의 가장 융성했던 왕인 강희제가 프랑스의 지질학자였던 당빌이라는 사람에게 당시의 청나라 지도를 측량을 통해서 그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조선 지도도 만든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스페인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 지도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 쳐 놓은 거 있죠. 와, 여기에 보니까 울릉도하고 독도가 그려져 있네. 이미 1737년도에 나온 지도에 독도가 조선 땅이었다는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게 뉴스에 한동안 오르내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저쪽 서북쪽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길게 덧쳐놨죠. 그런데 저 지도를 보면서 저기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도 언론에서도 저 부분은 다루질 않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까지 조선의 땅이었다고 국경선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게 청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강희제 때의 조선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소위 말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라는 이 틀 속에 우리가 갇힌 것은 말 그대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1909년 간도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압록강 두만강으로 우리가 우겨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간도 협약이라는 것은 우리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주체적으로 나서가지고 맺은 협약이 아니에요. 그 당시 1905년에 외교권을 뺏기다 보니까 일본이 일본 제국이 청나라하고 둘이 맺어가지고 맺어진 게 간도 협약이에요. 그 간도 협약에 의해서 결국은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의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족쇄 인양 그 틀이 되어버렸다. 앞부분에서 우리 그 활동할 때 환단고기 나왔는데 그 환단고기의 감수자로서 유명하고 또 환단고기가 다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설을 보관해서 편찬자인 개연수 선생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해학 이기입니다. 이분이 호남의 3대 명문장가로 아주 이름을 날린 분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종교를 만든 나철 선생과 더불어서 이 해학 이기 선생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왕을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 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자결을 하셨는데 이분이 해양유서 이분의 책인 해양유서에 보면 대한강요고 뒤에 쓴다 하는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 쓴 내용을 보면 이 대한강요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이 쓴 아방강요고가 우리가 잘 아는 국사 시간에 배운 시일야 방성대곡을 논문을 쓴 아 그 글을 쓴 장지연 선생 그분이 책을 다시 냅니다.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그게 대한강요고예요. 근데 그 책을 내니까 너무나 좋은 책을 냈다고 해서 이 글을 하나 써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노란색 칠한 부분을 보세요. 광무 7년, 1903년이죠. 조정에서는 간도의 개관을 제외해 관리관을 두고 그 주민들의 호적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미 간도지방, 압록강 두만강 건너 간도지방이 대한제국 시절에도 우리의 땅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불과 100년 전에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의 영토를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쪼그라들어 있다. 자, 오늘의 이제 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국경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고려시대 국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즉 고려시대의 연대에 과연 중국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자 여기 요 나라 있죠? 저 거란이 세워지고 그 뒤를 이어서 정식 요 나라가 들어섭니다. 이게 고려시대 초기예요. 그리고 요 나라가 한 150년 지나다가 금나라한테 망합니다. 여진족 금나라한테. 그래서 금나라가 들어서요.
그 뒤에 금나라는 징기스칸의 그 원나라한테 몽골한테 망해가지고 원나라가 들어서죠. 그래서 요금원이라는 이 거란족과 여진족과 몽골족이 이 중국의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역사를 영위해 나가는 그 시간대에 이 만주와 한반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근 500년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관계성을 보시면서 고려의 국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또 금나라, 원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고려의 북계, 고려의 북쪽 경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한 가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라가 소위 말해서 삼국통일, 가야까지 사국통일을 한 이후에 신라는 어디까지가 북쪽 경계였는가? 그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서는 요 정도 따지죠. 여기 요 평양 있는 데서 요 원산만 요 정도. 요 정도가 신라가 삼국통일한 영토였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인하대학교에 있는 연구팀들 그리고 또 몇몇 뜻 있는 학자들이 신라의 북계에 대해서, 신라의 북쪽 경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저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2, 3년 전에 경북도의회에서 아 그러면 경북은 신라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했어요. 신라의 북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인하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신라의 북계는 이 천산 요동반도의 천산산맥과 그 길림 합달령으로 해서 지금의 용정시, 길림성 용정시 있는 쪽까지가 이게 신라의 북계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게 앞으로 더 깊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삼국사기 신라 지리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무왕 때 정천군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게 본래 고구려에서는 천정군이었는데 문무왕이 이를 취해가지고 이름을 경도왕 때 바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정천군, 우물정자에다 샘천자를 쓴 이 정천군이라는 지명이 과연 어디냐? 이걸 따져보니까 기존의 학계에서는 이걸 어디로 봤냐면은 지금의 함경남도 원산으로 봤어요. 원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요 정도까지가 신라의 정천군 가장 북쪽 경계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용정의 용정이라는 말 아시죠? 지명 길림성에 용정하면 유명한 사람이 그 항일 시인 윤동주가 태어나서 자란 곳 용정학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용정에 가면 용정이라는 지명의 기원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 비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용정 지명 기원지 정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정이라는 지명이 원래는 정천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정이 바로 신라의 가장 북쪽 경계인 정천군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학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떤 신라 말에, 통일 신라 말에 이런 신라 북계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고려가 처음 출발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 속에서 출발했을지를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그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고려시대의 지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 의주에서 천리장성이 쭉 쌓여져 가지고 여기 지금 원산만 쪽으로 빠지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가 원래 고려의 간역이었다. 그리고 고려 말에 공민왕이 원나라가 좀 쇠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옛 땅을 회복을 해가지고 복구한 것이 바로
요 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쌍성 총관분이 뭐 동령분이 뭐 철원이니 하는 그런 철령이니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실 고려 말에는 요 정도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 고려 말 이전에는 여기가 한계였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려의 영토 인식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고려사라는 고려사를 고려의 500년 역사를 정리해 놓은 고려사라는 사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인지, 조선시대 정인지, 한글을 만든 인물 중에 하나인 정인지가 이제 중심이 돼서 편찬을 했는데 이 고려사 지리지의 서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려의 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려의 사방 경계는 서북쪽으로는 당나라 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쪽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아, 서북쪽은 고려의 서북쪽은 압록강을 넘어갈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아, 동북쪽은 선출령이라는 뭔가 이렇게 지명이 등장하니까 이 선출령이 어딘가를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자,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압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압록. 요게 지금 북한의 그 백두산에서부터 황해 쪽으로 흘러내리는 그 강이 압록강이에요. 그게 압록강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그 압록강, 그게 우리의 뭐 고려시대에도 그게 한계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삼국유사라는 책의 흥법편, 불교의 법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흥해졌는지 하는 그 내용을 일연 스님이 쓴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 일명 안정홀로서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요수는 다른 말로 압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요수라는 강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요수는 뭐냐 그럼 요수. 요수를 다른 말로 압록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지금의 이 여기 지도에 보듯이 이 현재 압록강을 다른 말로 요수라고 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이 요수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의 요령성에 가장 중심되는 강인 바로 이 요하를 요수라고 한다고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 요수가 압록이라고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자 한번 보세요. 요 앞에서는 압록이라고 할 때 앞자는 똑같아요. 오리 머리 앞자. 근데 녹자가 여기 실사변이 들어가 있는 녹자고 여기는 여기 삼수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삼수변의 녹자와 실사변의 녹자의 차이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 지금 원문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선시대에 조선 중후기에 유득공이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조선 학자가 발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봉황성 서쪽에 원래 압록강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나? 이런 의문을 딱 튕기는 그런 문장을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발해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의 압록강, 현재의 압록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이런 의문 부호를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있듯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압록강이라는 것이 지금의 북한의 압록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사서의 편린들 속에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려시대에 그 송나라의 사신으로서 보내져가지고 그 쭉 고려를 쭉 오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고려에 도착해가지고 고려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쭉 기록한 그림으로 그림책으로 기록한 책이 고려도경이라는 책인데 이 고려도경을 서긍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어요. 이 서긍은
거란 시대, 그러니까 요나라 시대의 인물이에요. 중국에. 그러니까 요나라가 밑에 이제 남송이 있게 되는 거죠. 남송이. 그때 인물인데 쭉 보면 여기에 원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려는 와서 쭉 살펴보고 나서 고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로 막히고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았고 북쪽으로는 거란 지역과 접경하고 동쪽으로는 금나라와 맞닿아 있다. 고려의 사방 경계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얘기가 요해로 막혔다. 남쪽은 요해로 막혔다. 그러면 지금 이 요해라는 것이 지금의 요동만 쪽으로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의 요동반도가 있잖아요. 요동반도에서 저쪽 그 북경 쪽으로 가는 이렇게 구부러진 그 만, 거기가 요동만인데 그거를 흔히 요해라고 하는데 고려의 경계가 요해, 남쪽 요해로 막혔다는 것은 그러면 요해 북쪽이 고려의 영토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서쪽은 요수와 맞닿았다. 아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요수, 압록, 바로 그 얘기죠.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고, 자,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을 해보죠. 그래서 고려도경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는 고려, 거란과 국경을 삼았는데, 나중에 침범을 당하게 되자, 내 원성을 다시 경고하게 했고, 압록강이 험하기 때문에 의지하려 했다. 압록 이후의 험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압록이 지금의 북한의 압록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북한의 압록강은 지금은 현대사회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도와 위도가 발달해가지고 국경을 정확하게 경위도로 나눠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 하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국경의 개념이 말 그대로 지금은 현대 지도학이 발달한 이후에는 선이에요. 선, 라인. 그렇지만 고대에는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고대 그 국경의 개념이라는 것은 지대, 면적의 개념이에요. 존. 예? 지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중심, 뭐 자원이 많이 나오든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땅, 거기가 그냥 우리 땅이면 우리 땅인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지금의 압록강은 현대다 보니까 그냥 국경 국제법상으로 여기부터는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그게 국경으로 인식이 되는 거지 원래 고대의 인식으로 볼 때는 지금의 현재의 압록강은 그건 국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험한 강이 아니에요. 험한 강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 당시에 군사력만 높으면 그냥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험하다, 압록강이 험하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지금의 북한 압록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요하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저런 사서가 있어요. 기록이. 자, 또 다른 사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당서.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뭐 유명한 나라가 수나라, 당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뭐 당태종은 눈에 뭐 화살을 맞고 결국은 돌아가서 죽었다는 그 당나라에 사서가 두 개가 있어요. 구당서가 있고 신당서가 있는데 신당서에 보면 그 당시 당나라의 관료였던 가탐이라는 사람이 발해의 왕경, 발해의 왕성에 찾아가는 그 길을 쭉 기록을 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여기 적어놓은 요 내용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가탐도리기라고 합니다. 가탐도리기. 이 가탐도리기를 쭉 보면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자 보세요. 노란색으로 등주라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쭉 길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세기 때의 기록인데 이 8세기의 이 동북아의 어떤 그 발해라든지 당나라 그리고 신라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해놓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학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등주라는 것은 지금의 산동성 윗부분이에요. 윗부분에 있는 도시인데 이 등주에서 출발해서
동북쪽으로 쭉 배를 타고 가가지고 쭉 여러 섬을 건너가지고 쭉 가가지고 어디를 거쳐가지고 쭉 가가지고 뭐 동남쪽 동쪽으로 또 갔다가 또 남쪽으로 갔다가 가니까 신라의 서북쪽에 장구진이라는 데 이르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장을 바꿨습니다. 녹색으로 하면서 우하면서 쭉 하면서 또 여기에서 진왕석교 마전도 고사도 쭉 거쳐가지고 압록강 당은포구에 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문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일부러. 네, 그래서 동남쪽으로 또 육지로 가니까 뭐 700리를 가서 신라의 왕성에 가더라. 그 다음에 압록강 입구에서 쭉 배를 타고 또 올라갔더니 작은 배로 갈아타서 쭉 어쩌고 갔더니 뭐 어디 고구려의 옛 환도현성에 이루어졌다가 쭉 해가지고 결국은 발해 왕성에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을 잘못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요 얘기를 뒤에 풀어드릴게요. 자, 등주에서 동북쪽으로 쭉 가면 신라의 서북쪽 장구진에 이른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신라의 서북쪽 장구진이라는 지명에 가기 위한 그 흐름이에요. 그럼 요 흐름을 쭉 찾아가면 어딘지가 이따 뒤에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여기까지 한 문장을 끊고 나서 다시 씁니다. 그러면서 진왕석교 마전도 등을 쭉 하면 압록강 당은포구에 이른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 압록강 당은포구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에요. 지금의 압록강으로 해석하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돼버려요. 그런데 기존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의 이 압록강 당은포구를 지금 현재의 압록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뒤에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동남쪽으로 육로를 700리를 가면 신라 왕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서북쪽 장구진까지 얘기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가는 압록강 당은포구를 얘기했다가 다시 장구진에서 가는 신라 왕성까지 가는 길을 육로길을 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압록강 당은포구에서 이제 본래 가려고 했던 발해 왕성으로 가는 길을 쭉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지도가 돼요. 기존 학계 해석입니다. 여기 산동성 등주에서 여러 섬을 거쳐가지고 어디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오호도까지 오호해를 건너서 마석산의 도리진까지 이른다고 했죠. 여기 도리진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이 요동반도 대련시 앞에 있는 포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구. 근데 여기 이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 요 사이는 요도군도라고 해가지고 작은 섬들이 점점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다 확인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육지를 따라서 여기 산동성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를 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려면 너무 힘들어. 왜?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고속도로가 뭐냐? 요 백길이에요. 그냥 혼자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짐을 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육로로 힘들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를 타면 금방 가.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는 고속도로가 바닷길이나 강길이 그게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는 하나의 문화권입니다. 이게. 이 육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문화권이 아니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탐이라는 사람, 당나라 가탐이라는 관료가 발해 왕성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섬을 거쳐가지고 이 포구에 이뤄가지고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근데 여기서 문장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압록강 당은포구로 갔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이 압록강으로 보다 보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신라 왕성에 가고 여기서 또 가다 보니까 발해 왕성이 한반도 여기 강원도 쪽에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자 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요 밑에까지 당은 포구를 어디로 해석하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의 당진항으로 해석을 해요. 당진항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여기 한반도 여기. 요 태안반도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발해 왕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백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그 압록강을 지금의 압록강을 타고 올라가서 고구려 수도인 지반을 거쳐서 발해 왕성을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압록강을 압록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제 대일 항쟁기 때만 보더라도 지금의 압록강은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강이에요. 수심이 깊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오늘의 키워드 하나 마지막 중에 하나가 위화도인데 그 이성계가 회군했다고 하는 그 위화도를 지금의 압록강 하구에 그 모래섬을 그 위화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군사를 되돌려와서 그 역성혁명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얘기한 문장을 제대로 끊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등주에서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갔다가 뒷 문장에서 육로를 타고 쭉 가는 700리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요걸 설명한 문장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갔다가 요 문장 진왕석교 마전도 여기 신라 서북 쪽 장부진까지 간 거는 끝나고 요 문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갔다가 이쪽으로 요동만 쪽으로 가는 길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요동만. 그래서 옛날에 지도를 보면 이 요동만 쪽에 이 네 개의 섬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압록강 당음포구는 그럼 뭐냐? 압록강 당음포구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 요동반도 서안 쪽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서 흘러가는 대표적인 강이 그게 요하예요. 요하. 요하가 요령성의 대표 강인 요하가 바로 그 물길을 타고 대일항쟁기 때도 일본의 군수선이 들락날락했던 강이에요. 그렇게 깊은 강이고 넓은 강이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통로예요. 바로 거기를 타라서 쭉 발해 왕성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압록강 어귀에서 배를 타고 쭉 요 발해 왕성까지 갔다는 요 내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거는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에서 가탐도리기에 나오는 압록강 당은포구라고 하고 압록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어디냐?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고 바로 이 요하라는 겁니다. 요하. 그래서 아까 삼국유사에서 요수가 일명 압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삼수변의 녹자와 칠사변의 녹자가 후대로 오면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말에 실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 한반도 안으로 다 모든 걸 집어넣게 된 겁니다. 일단 압록강이라는 걸 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선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의 압록강과 고대의 요하, 지금의 현재 요하가 고대에는 압록이라고도 불렀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고려시대의 북계를 이해하는데 기본 전제가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요번에 거란 전쟁, 고려 거란 전쟁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 천리장성이 있고 여기 지금 신의주, 의주 있는 요 지역, 압록강 하구 지역, 요 지역을 강감찬 장군이 서희가 싸움을 하기 전에는 외교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서희가 강동 육주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도상으로 보면 이건 강동 육주가 아니라 강남 육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세기의 그 지도도 이런 식으로 그려놨죠. 여기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강동육주가 과연 어디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강동육주. 이거는 고려가 거란하고 싸우는 가정 속에서의 국경의 문제입니다. 자, 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요사라는 책에 보면 요번에 드라마 다 보셨죠? 드라마 안 보신 분 계세요? 그 고려 거란 전쟁? 다 보시면 거기에 아주 제일 인기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소배합이잖아요. 그죠? 고려, 아, 그 거란의 왕 성종의 밑에서 실질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소배합 장군. 아주 특이한 캐릭터로 나왔잖아요. 그 소배합의 소씨가 사실은 거란 왕실의 그 외척입니다. 외척. 그래서 황실은 성씨가 야율씨고 그 외척은 무조건 다 소씨예요. 근데 그 소배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요사에. 이달에 소배합 등이 고려와 전투를 다하와 타하에서 하였는데 요나라 군대가 불리하였다. 천운군과 우피실군이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다. 패했다는 거죠. 고려군한테. 그리고 밑에 보면 다하와 타하를 건너려는데 적들이 양쪽에서 활을 쏘았다. 소배합은 갑옷과 병장기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래서 마침내 관직을 삭탈당했다. 이만큼 강감찬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소배합이 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 다하와 타하라는 요 두 강 이름이에요. 그럼 다하와 타하 이게 어디냐? 찾아보니까 지금의 요하의 지류 중에 하나인 강 이름이 다하와 타하예요. 자, 뒤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육주 중에 강동 육주 중에 하나가 귀주잖아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사의 지리지에 보면 이 귀덕주라는 지명이 있어요. 귀덕주에는 영원군이라는 군대를 두었는데 성종이 귀덕군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 귀덕주에는 타하라는 강과 대보산이라는 산이 있다는 사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쭉 보니까 아, 타하라는 게 바로 그러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요하의 지류 중에 하나인 타하 그리고 거기에 대보산이 있고 그럼 바로 강동육주 강동육주 중에 하나인 귀주가 바로 이 지금의 요하강 예전에는 압록강이라고 불렀던 요하강 동쪽에 귀주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면 그럼 나머지 육주는 어디 있겠어요? 나머지 오주는 다 인접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쭉 보니까 요번에 그 인하대 융합고고학과에서 박사하고 2월 달에 박사하고 일을 받으신 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받았냐면 고려 서북계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융합적 고찰을 가지고 박사하고 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논문을 쭉 보면 박사하고 논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강동육주는 이 요하강변에 동쪽에 있는 가주, 곽주, 통주, 귀주, 웅주, 흥주 강동육주는 여 압록강 이 동쪽이 아니라 요하강의 동쪽에 있는 육주가 강동육주다. 이렇게 사서로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융합적 고찰을 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로 이 강감찬 장군께서 싸움을 해서 승리한 귀주대첩의 그 귀주가 지금의 현 압록강 남쪽에 지금 육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두 번째 고려 북계에 대한 그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란하고 정쟁을 했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에 보면 그리고 아까 연표에서 보시면 고려의 가장 초기 고려 초기에 상대했던 나라가 거란이잖아요. 거란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요라고 바꾸거든요. 거란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거란이 한 150년밖에 유지가 안 됐지만 거란이라는 나라가 중국 역사를 독일의 학자는 정복 왕조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들은 중원을 점령하고 나서 한족으로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족을 통치를 했거든요.
그걸 흔히 얘기해서 그 일국양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두 시스템을 가지고 통치를 했던 게 거란이에요. 그리고 그 거란은 자기들이 스스로 문자까지 만듭니다. 거란 대자 소자라는 문자까지 만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고려의 불교가 거란의 불교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거란은 나중에 나라 이름을 요로 바꾸지만 이 거란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란이 자기들 영역에 거란 흔히 얘기하는 요탑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양식의 탑을 쌓습니다. 그게 요 그림이거든요. 요 요탑이라는 요 모양.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 요탑이라는 책을 쓴 정영우라는 분 뭐 공저한 이 책을 보면 이 요탑의 분포도를 조사해서 쭉 지도화 시켜놨는데 여기 쭉 보시면 지금 여기 그 지금의 요도 요령성 지역 이 요하강의 동과 서 요 요동과 요서 지역 그 다음에 하북성 지역까지도 요탑이 다 존재합니다. 요탑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란이 여기까지도 다 지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하북성 지금의 중국의 수도인 북경 밑에까지. 그런데 자 보세요. 재밌는 것이 동쪽의 라인이 요탑이 요동반도의 여기 요 부분부터 쭉 해서 일렬로 쭉 올라가죠. 하나 여기 툭 튀어나온 거 빼고는 요 선이 있어요. 요탑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탑이 자기들의 어떤 문화권을 영역을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유적인데 요게 요 요동반도의 요 천산산맥 요 라인을 통해서 동쪽으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탑이에요. 여기 산 위에 보이죠? 아무리 먼 데서도 쭉 눈에 띄는 탑이에요. 이런 벽돌로 만든 이 요탑이 여기가 한계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 바로 이 천산산맥 동쪽으로는 고려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강동육주 얘기했고 아까 압록강 얘기했으니까 그런 걸 겸해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만달 씨 논문에 보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요 탑만촌이라는데 요양시 요양현 첨수만족 향탑이라는 요 지명의 요 탑이 가장 동쪽에 있는 탑인데 요 밖으로 요쪽에는 왜 발견이 안 되냐. 요 나라 사람들은 벽돌로 무덤을 쌓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탑라인 동쪽에는 벽돌로 쌓은 묘인 전실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와 금의 국경선은 바로 지금 요양시 동쪽 기슭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압록강 얘기했고 압록강이 두 개였다. 지금의 요하가 압록강이었다. 고대에는 두 번째 귀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동육주, 강감자 장군이 승리했던 그 귀주가 지금의 압록강 밑이 아니라 지금의 요하강 동쪽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요탑 분포도를 보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현종 때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오는 현종 때 고려 현종이 고려시대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이제 예종 때 1100년대 예종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는 고려의 거란이 망하고 여진이 등장을 해요. 여진이. 아까 연표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진이 등장해서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여진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진하고 싸우면서 가장 기록에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윤관 장군이 동북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는 이게 역사책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 쪽에 아홉 개, 아까는 이제 서북 쪽을 쭉 봤잖아요. 동북 쪽을 보는 거예요. 동북 쪽에 아홉 개의 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게 그럼 어디냐? 이걸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어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요 천리장성 고려의 경계였던 국경선이었던 천리장성 요 동북쪽 여기 원산만 요 부근이 동북구성이라는 거예요. 겨우 윤관 장군이 천리장성 넘어 여기 천리장 넘어가지고 여기 좀 개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함흥평야 일대설입니다.
그런데 또 막 연구자들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넓은 것 같은데 하니까 그러면 요 길주 정도까지 길주 이남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제까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그래도 논문들이 공엄진 특히 동북구성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게 공엄진이라는 거거든요. 공엄진이라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실록에 지리지에 공엄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놓고 쭉 봐도 이거는 도저히 한반도 안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지금은 이 공엄진이 두만강 북쪽으로 지금의 만주 쪽으로 더 올라가서 공엄진은 여기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다 해서 공엄진설 두만강 유역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공엄진에 대해서. 그럼 애들이 이 교과서 보면서 대체 어디가 공엄진이라는 거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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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헷갈리겠죠. 그리고 자 보세요. 요 천리장성이 고려의 국경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국경선을 있는데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국경선도 있습니까? 여기 지형을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이 국경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해괴망측한 지도를 그려놓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재작년에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세종 육진의 위치 비정 비판이라는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등재지에 실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8종이 있어요. 8가지 종류가. 검인정 교과서. 그래서 입맛에 맞는 거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학교마다. 다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세종대왕의 지리지에 보면 그 육진 세종대왕이 육진을 개척해가지고 두만강변까지 진출했다고 가르치잖아요. 학교 교과서에. 비로소 그때 두만강변까지 진출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종실록 지리지에 육진에 사방 경계가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경원도호부 같은 데는 경원도호부 치소 관리자가 있는 치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면리를 가고 면리를 가면 뭐가 나오고 서쪽으로 면리를 가면 뭐가 나오고 북쪽 남쪽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고 하는 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적 계산을 쭉 해봤어. 그랬더니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12,443km²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의 육진의 면적을 계산해보면 5,000평방킬로밖에 안 돼요. 요 조선 향토대박과는 뭐냐면 최근에 북한에서 펴낸 대백과사전으로서 그 지금의 북한의 인문, 지리,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놓은 백과사전이에요. 여기에 지리가 다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두 배가량 차이가 나요. 근데 요 면적은 제가 여기에서 경원도호부 공엄진이 경원도호부 속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요 면적 가는 거리에 가장 최소를 계산한 건데 기록에는 700리를 간다고 돼 있어요. 그걸로 계산하면 이게 두 배가 아니라 한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그럼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공엄진이 포함된 윤관 구성 중에 하나는 공엄진이 포함된 경원도호부까지 해서 육진이 이렇게 있다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함경북도 요 두만강변 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게 아까 5,000평방킬로미터예요. 계산하면.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게 이만큼이 나와요. 최소. 그러면 결국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만강변을 넘어선 이 지역까지도 육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공엄진입니다. 공엄진이 가장 북쪽이에요. 세종이 그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윤관이 고려 전조에 윤관이 공엄진을 쌓았는데 거기에 비석까지 세웠다고 한다. 거기를 찾아라. 세종이라는 칭호는 가장 영토를 개척한 왕에게 붙여지는 칭호예요. 세종대왕이 과학을 뭐 진흥시키고 뭐 인문을 진흥시키고 한글을 만들고 이래서 뭐 위대한 왕이 아니라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때
가장 그래도 우리 국경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했는데 육진은 요 두만강변에 여기까지 진수출했고 또 최윤덕을 시켜서 사군은 여기를 개척해서 비로소 압록강, 두만강,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관이 개척한 구성이 보시면 예종이 고려 예종 때 1107년에 윤관을 원수로 삼아가지고 쭉 보내죠. 그래서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구성을 두었다. 그리고 공엄진의 선출령에 비석을 세워서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록이. 그럼 이 공엄진 선출령이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 여러 기록이 나오지만 하나만 제가 가져왔어요. 경원도 오부조에 사경, 사방 경계가 나오죠. 동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20리다.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경성이 나오는데 두롱이 현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40리다.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북쪽으로는 공험진 700리를 가야 된다. 나오죠, 기록이. 공험진을 가려면 경성에서 700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700리. 700리면 지금은 10리가 4km죠. 조선시대에는 좀 달라요. 더 깁니다. 한 5km에 10리가 한 5km 정도 됐어요. 그러면 더 먼 거예요. 한 350km를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350km가 직선거리냐? 그게 아니죠. 옛날에는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마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거리를 잽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주 소로길이 아니라 큰 길을 따라서 가서 700리, 350km를 간다면 어딜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의 흑룡강성 목단강시의 영안현이라는 데 영안현을 추정을 합니다. 물론 더 위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의 우스리스크 쪽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뭐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이 자료의 근거에서 본다면 지금의 두만강은 분명히 넘어선다는 거예요. 러시아 학자가 와서 연구한 걸 발표한 걸 보면 저 인하대에 와서 요 두만강 건너편에 조선식 성이 발굴이 돼요. 조선식 성.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공엄진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가지를 봤어요. 네 가지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고려 말이라는 것은 이제 원나라하고의 관계예요. 원나라하고 관계 속에서 이제 뭐 그 우리가 고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물러나기도 하고 뭐 이런 쭉 과정 속에서 그래도 굳건히 나라를 지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공민왕이 그 몽골 왕실에 사위가 돼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원나라가 쇠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옛 고토를 회복했다 해가지고 찾은 땅이 이 정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히 말하는 쌍성 총관부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고려 말의 상황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이 철령이라는 지명이에요. 철령. 고려 말의 북쪽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철령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지명이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 철령이라는 데가. 지금 우리 학계는 강원도에 있는 철령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철령 위를 설치한 곳이. 그런데 고려사 우왕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때 1388년이 어떤 해냐면 우왕이 명나라가 이제 이때는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섰을 때예요. 명나라가 들어서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으니까 명태조 주원장이 야 이제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좀 점검을 해 해가지고 이럴 때인데 그러면서 요동에 철령위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니까 우왕이 표문을 보냈어요. 사신을 통해서. 왜 거기다가 성을 치소를 만듭니까 하면서 보낸 거예요. 뭐냐면 조종으로부터 우리 옛 선대로부터 전에 내려온 데에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 철령 이북을 살펴보면 역대로 문주, 고주, 화주, 정주, 함주 등 여러 주를 거쳐서 공엄진에 이르니 원래부터 본국의 땅이었다. 우리 고려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나라 주원장한테 상서를 보내가지고 표문을 보내가지고 아니 왜 거기다가 치소를 만듭니까?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말이 안 들으니까 이때 누구를 보냅니까? 최영 장군을 요동 정보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요동 정보를.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가다가 공격 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고려 조정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 그게 그때 바로 이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가 천령인데, 자, 이 천령이 보세요. 요동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령위라는 것은 요양성 북쪽 240리에 있는데, 옛날에는 천령성이 지금의 천령위 치소 동남쪽 500리에 있었다. 고려와 경계를 접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요령성에 가면 천령시라고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 천령시인데, 그 천령시 생기기 전에 이미 천령이라는 지명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이 위소를 위쪽으로 다시 옮기거든요. 2차로. 그래서 이렇게 천령위가 두 개인데, 결국은 이 천령이라는 지명이 그 지금의 강원도 천령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명사와 또 이 명사 열전을 통해서 쭉 나오는데, 흥무 21년 3월에 옛 천령성에 천령위를 만들었는데, 은주 땅이고 뭐 쭉 해가지고 여기 뭐 뭐가 흘러 들어가는데, 천령위의 동남쪽에 있는 봉지편, 옛날 천령은 곧 옛날 천령선이다, 봉지편. 근데 이 봉지편이 고려와 경계인데, 이 봉지편 유적지가 지금도 중국 요령성 천령시에 가면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천령을 어디로 봐야 됩니까? 강원도 천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여기도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시면 천령, 고려 말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요동 정보를 위해서 보냈던 이성계가 군대를 다시 회군해가지고 고려 조정을 장악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위화도의 회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고려가 문을 닫고 조선이 문을 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위화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로 알고 있었느냐? 지금의 현재 압록강 하구, 황해로 흘려 들어가는 압록강 하구의 그 하중도 섬으로 봤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자, 정조실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조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러나 압록강을 막 건너 만성에 이르면 강줄기가 새소 나뉘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섬의 이름이 위화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강줄기가 셋인데 그 가운데 있는 섬이 위화도야. 그럼 이 얘기는 이 도자, 섬도자가 붙으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사면이 둘러싸인 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 도자를 붙이는 게 진짜 섬이, 섬만 도자를 붙인 게 아니라 강이나 바다가 이렇게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곳도 도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면이 다 뭐 물로 막혀 있는 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압록강을 건너서 만성에 이르면 위화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압록강을 건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섬은 둘레가 비옥해서 7-80리가 되는데, 섬 밖에 두 줄기가 있고 쭉 해가지고 만일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개간하게 하면 300여일 가리의 전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만큼 넓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허우범 박사가 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거를 써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거를 이제 대중 그 책으로 대중이 읽을 수 있게끔 쉽게 풀어쓴 책이 이게 위화도의 비밀, 이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책입니다. 저하고 중국 답사 간 날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뒤에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 위화도가 어디냐 쭉 찾아보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면, 요게 지금 현재 압록강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듯이 여기 신의주 있죠? 여기 단동시 있죠? 요게 압록강인데, 요 압록강 건너편 여기가 바로
위화도가 있는 위화도가 실제 위화도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 주소로는 어떻게 되냐? 요령성 단동시 관전 만족 자치구예요. 환단고기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던 지명일 거예요. 관전현. 배달 의숙을 세워가지고 그 개연수 선생께서 그 환단고기를 펴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관전현. 바로 여기서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일본 놈들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깨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경신년 1920년에 그냥 조선족 간도 지방에 있는 조선인들을 싹쓸이할 때 그때 피해를 봤던 곳 중에 하나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책이 다 타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강이 이렇게 세 줄기가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지금 구글 지도입니다. 제가 뒤에 진짜 구글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가면 위화도로 추정되는 요 지역, 요 강 세 개가 이렇게 합해지는 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서에 나오는 검동도 건너서 위화도. 또 여기는 대천이라는 지명이 있고 수구라는 지명이 있고 파사보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위화도를 설명하는 보조 지명으로 등장하는 지명들이 아직도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의 지형이 여기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요령성 단둥시 관전 만족자치현 서점자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거든요. 요 지역을 구글 지도로 제가 크게 확대한 겁니다. 요렇게 세 강이 요렇게 흘러가죠. 여기 이 부분, 노란색 부분, 요 지역이 바로 위화도 지역으로 사서에서 기록했듯이 면적이 약 60만 평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다 농사 짓고 있죠.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태조봉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250m 정도 되는 태조봉이 유일하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위화도 회군했다가 하는 위화도는 어디냐? 압록강을 건너서 있었던 거예요. 건너서 어디까지 요동을 정벌하기 갔다. 그 얘기를 보면 고려 말 조선 초에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고려 국경을 이 소위 말해서 신의주에서 원산만으로 빠지는 천리장성으로 아주 뭐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구글지도 찾아보면요. 성이 없어요. 여기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이라. 근데 무슨 천리장성을 쌓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성 흔적이. 그런데 지금 강동육주를 현재 압록강 밑에 요 부분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강동입니까? 강남이지. 그리고 천리장성? 실제로 천리장성 없는데 천리장성이 있다고 가르치죠. 윤관구성이 뭐 여기라고 가르치지만 두만강 북쪽 700리라는 거 아까 알아봤잖아요. 결국은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지금 그 반도사관 그것도 한참 밑으로 내려온 그런 반도사관에 휩쓸려 있냐면 1913년에 이 쓰다 소기치라는 사람이 조선 역사지리 만주 역사지리라는 책을 씁니다. 혼자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쓰다 소키치가 1905년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힘을 얻으면서 만주 지역에 대한 그 힘이 세지다 보니까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만주 철도 주식회사예요. 흔히 얘기해서 만철이라고 하는. 거기에 총재가 누구냐면 고토 신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만주 지역과 조선 지역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사업도 더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고토 신페이라는 사람이 대만에 그 통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도쿄지사 내에 뭘 만드냐면 만주 역사 조사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나눠가지고 누구는 만주 지리를 연구하게 하고 누구는 조선 역사 지리를 만들게 하는데 요 쓰다 소키치가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사람하고 조선 역사 지리를 편찬하는 걸 담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책에서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려시대 서희다. 따라서 고려사 지리지를 비롯한 한국사서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희가 강동육주를 얻었다 하는데 뭐 거기 뭐 지금의 뭐 요아 뭐 이런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썼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선 역사 지리에서 우리나라 지도 고려 말의 지도를 딱 만드는데 지금 요 경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조선 말, 아 그 고려 말.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도거든요. 고려 말의 지도. 요 천리장성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 공민왕 때 개척해서. 요 라인하고 요 라인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그 뒤에 세종 때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개척해서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런 지도를 1913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우리 교과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압록이라는 그 강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된다. 또 강동육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게 있다. 또 위화도, 또 공엄진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맞춰보면 지금의 한반도 내에 고려의 국경선이나 조선의 국경선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거는 누구냐?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한 일본의 간악한 술책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되는데도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식민사관의 다른 이름이 반도사관이에요. 식민사관의 다른 이름이 타율성론이고 정체성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륙과 섬 사이에 반도에 속해가지고 우리는 늘 지나다니는 길목이고 예? 밟히면 밟히는 대로 뭐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했던 이들의 술책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우범 박사가 아까 그 위화도 그 책선 허우범 박사가 우리 대한사령 학술지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 요 지금 쓰다 소키치가 조선 역사지리 쓴 쓰다 소키치가 요 천리장성 요 설에서 그대로 머물려 있는 것을 이병도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해방 이후의 어른이라고 하는 이병도도 그대로 갖다 쓰고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표적인 강단사학 그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 이기백 씨도 그대로 갖다 쓰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대로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 지금 고려시대 국경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있는데 재밌는 게 고려 현종 때 아까 거란전쟁 하던 그 당시의 왕 현종이 1018년에 그 고려의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5도 양계를 설치하거든요. 지방제도로. 그러면서 여기 뭐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다른 나라와 경계가 되는 지역의 이름을 북계와 양계라고 해, 동계라고 해서 양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희귀하게 북계는 이쪽 천리장성 밑이라고 하는데 동계는 이 동해안이 다 경계 지역이야. 바다가. 아 이렇게 동계가 만약에 실제로 여기가 동계라면 이 바닷가 이 긴 바닷가를 뭘 가지고 방어를 한다고 여기서 뭐가 온다고 여기를 그 경계로 삼았겠어요. 북계와 동계는 여기가 아니고 더 위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북쪽은 거란, 예? 동쪽은 여진조 이쪽하고 항상 부딪히니까 북계와 동계를 설치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도를 그려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바로 고려의 국경선은 고려의 국경선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 천령이라는 지명, 공엄진이라는 지명, 그리고 아까 그 가탐도리기의 요하라는 지명, 압록이라는 지명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는 이 요동반도 서쪽에 이 요하의 요하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의 요령성 천령시를 지나가지고 쭉 가면서 지금의 그 목당강시 공엄진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 요 선이
요게 고려 시대에 또 조선 초에 국경선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남아있는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꿈쩍을 안 하고 반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소위 말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천리장성설 또 뭐 여기 함흥평야 길주설 이런 걸 주장한 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관계된 논문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학문적인 대응을 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가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응이에요. 사실은. 무대응인데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런 설을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거란전쟁 같은 드라마가 나올 때 아직도 강동육주는 여기라고 나오고 귀주대첩도 여기라고 나오고 어? 양규 장군이 싸운 흑마진도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계된 설들이 이 고려시대 서북계 이해 또 압록과 고려의 북계 또 이런 논문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또 우리 대한사랑에서 한국 북방 국경사의 흐름이라는 또 단행본도 냈고 했는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꾸준히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의 국경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책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뭐 전문서적이다 보니까 좀 어렵겠지만 제가 최대한 오늘 뭐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 조금 되셨어요? 우선 이 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뭐 관심이 좀 더 깊으신 분들은 이런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한번 심장을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벌떡거리고 울렁울렁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짓 교육이 이제는 대한사랑을 통해서 진실된 역사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깨워줘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사 우리 대한사랑 서산지부에 오셔서 열 강의를 해주신 최원호 학술 이원 이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